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한 3, 4일 만에 또 옥상으로 왔을까요? 그새 꽃봉오리만 보였던 우리 미스김 라일락이 꽃을 활짝 펴서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옆에 레몬나무는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동백하고 꽃들이 완전히 그 바람에 못 이겨가지고 다 떨어지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종포트를 심어 놓았던 우리 밭대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내려다보니 제가 깔아 놓은 산화초 밑으로 새싹들이 푸릇푸릇 나오고 있고요. 이미 월동했던 이런 쑥부쟁이나 구절초 이런 애들은 부쩍 자라가지고 나를 반기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저께 4월이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5월이 다가오다뇨. 제가 이제 월동에 아주 매년 한 번씩 피를 보고 나니 월동에 강한 의아리 꽃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꽃들이 예쁜지. 와, 이 꽃은 처음에 한 8개가 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어 있는데 동시에 다 피워주면 좋겠으련만 또 요것들이 시간차를 약간씩 두고 있네요. 여기 이 아이도 꽃 하나에 꽃봉오리들이 방실방실방실방실방실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어떤 꽃을 피워줄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또한 3, 4일 후에 오면은 꽃이 또 활짝 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화분 속에는 두 아이의 나무가 들어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꽃봉오리들이 화려하게 팍 피워줄지. 그리고 그 뒤로 우리 가든 뒤에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아이들도 있고,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친구는요, 박하예요. 까꿍. 엊그저께까지도 안 보였는데, 딱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장미를 제가 많이 키웠었는데, 작년 내내 유난히 장미가 3개가 다 갔어요. 장미 화분에. 근데 여기 하나를 삽목해 놨던 게, 와, 이 보험이 그래도 다행히 소멸이 안 되고, 여기에 새싹이 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야외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꼭, 삽목을 하지요. 우리 그리고 이 예쁜 백리야. 겨울 내내, 베란다에서 그냥 입장만 초록초록 하더니 얼마 전 제가 여기 바깥으로 옥상으로 내다 놓으니까 금세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어요. 쓱 손으로 스치면 향이 얼마나 센지. 백리를 간다는데 제 주변 백리까지 계신 분들 향이 나나요? 향이 정말 이 조그만 꽃에서 향기가 진동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가 그 하와이에 있을 때 너무나 그 꽃들이 하와이를 상징하는 그 꽃들이 예뻐서 마트에서 팔길래 이게 제가 이게 두 나무를 뿌리 없이 이렇게 딱 해서 팔더라고요. 그걸 두개 사왔는데 겨울에 집에서 이렇게 삽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꽂아놨다가 봄에 옥상에 갖다 놓으니까 움이 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과연 어떤 꽃을 피워줄지, 잘 살아나갈지, 정말로 궁금하답니다. 정말 이 꽃에서 이렇게, 여기에 뭔가 빛 보이는 그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과연 이게 될까 하고 사오긴 했지만, 된다라는 것에, 요, 우리 뭐든지 이쪽에는 늦장을 피우는 온도가 조금 낮은 지역이라서, 뭐든지 늦게 잠에서 깨어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데모루들, 그리고 요거는 메발톱인데요. 지난 주말에만 왔을 때도 이 메발톱이 꽃이 하나 더 이렇게 피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해가, 빛이 나고, 비가 오고 해가 나니까
이렇게 매발톱이 꽃이 폈는데 정체 모를 매발톱이 꽃이 폈어요. 여기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장미였는데 알수 없는 꽃 모양으로 하나가 벌써 폈고 나머지 또두 그루에서는 어떤 꽃을 피워줄지 참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떤 꽃을 피워주려는지. 대모르들은 제가 올 때마다 시든 꽃은 그냥 똑똑똑 따주고 이랬더니 그때 아다리가 잘 맞는 애들은 꽃을 잘 피고요. 이 아이는 폼폼입니다. 겨울냉이에서 잘 살아난 카네이션과 폼폼 그리고 씨앗바라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씨앗바라 상자 이렇게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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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게 뭐냐? 지금 보이는 그게 꽈리예요. 꽈리. 꽈리 씨앗인데 꽈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그거 꽃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못난이들 옥상 겨울에 방에서 진짜 햇빛도 못 보고 진짜 또이 여기 옥상 가든 안에서도 별로 빛도 못 보고 이제 색깔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봄이 되니까 더 못난이가 되던데 제가 한 3주 전서부터 밖으로 빼가지고 레이스를 일주일 씌우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벗기고 그냥 생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빛감들이 예뻐지고 약간 쪼그런 방탱이들이 이제 성장세를 약간씩 보이면서 기지개를 쭉 펴는데 참으로 예쁘더라고요. 하나하나를 이제 여기서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옥상에도 많은 다육이들이 있고 관리가 많이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새 아이들은 핑크 마녀 철화랑 저거 흑법사랑 아니 흑법사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패스 패스. 저런 애들은 오늘 처음 나왔고요. 여기 쪽 애들은 한 3주 됐어요. 이렇게 방 그늘에서 키우고 있고 이렇게 입꽂이 한 애들도 아주 뽀글뽀글 너무 귀엽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도 아직 집에도 꽃도 많고 다육이도 많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줄여가면서 조금 화분을 좀 개수를 줄여볼까 하는데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꽁의 비름도 생으로 옥상에서 노숙하고 저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 별의 눈물 꽃이 아까 올 때는 폈는데 해가 지니까 금방 딱 다물었네요. 별의 눈물 참 색깔 아름답죠?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조그만 화분에다 조그만 애들을 전부 합식도 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이쁘냐면 예쁘지가 않아요. 조그만 거는 그냥 콩콩 같은데 있는 게 예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다 버리든가 나눔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좋아해서 구입했던 것들이라서 내다 버리게도 안 돼요. 참 이거 우리 꽃 키우고 식물 키우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이 베고니아랑 이름 까먹은 또 마리만 멍충이 이름 까먹었는데 너무 예쁘게 꽃피고 있죠. 이것도 참 이꽂이가 잘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제 거의 바이소들도 깨어났고요. 안 산다 하면서도 지난 장에 가서 2,000원 주고 이 선인장은 꽃이 너무 예뻐서 사왔어요. 이건 2,000원짜리 아니고 10,000원 넘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이렇게 이런 거 노란 거 여기 연화바이솔 그리고 로즈법사예요. 아까 그 2,000원짜리 그 로즈법사를 작년에 제가 키우다가 죽었어요. 색포트 나눔바다 집에다 너무 예뻐서 하나 놔두고 두 개는 옥상으로 이렇게 옮겨왔던 버베나 꽃이 이렇게 예쁜 줄 세상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더 예쁘고요. 와, 어쩌면 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고 지는지. 이것도 우리 미리클 정원님한테 나눔 받아서 펜지도 각각의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그거 이거는 무슨 조롱인가 뭔가 하는 꽃인데 아직 꽃이 안 피고 있고요. 이거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것도 꽃을 많이 피워주는 그런 종류래요. 그 카랑코에 같은 종류. 근데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것도 나눔 받아온 금자나 이 주황색 끝내주게 예쁘죠? 여기 노란색 두마랑은 뭐합니까? 여기 지금 이제 꽃대가 제가 진 거는 다 잘랐어요. 꽃대를 빨리 자를수록 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 여기에 노란 장미는 꽃이 피고 졌기 때문에 다 잘랐고 여기 핑크는 아직 더 두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